금수저 10회. 나주인은 황태용에게 인터뷰를 요청한다. 금 모습을 지켜보는 우여진은 둘 사이를 의심한다. 우여진은 황태용의 약혼녀라며 나주이에게 경고한다. 우여진은 보신그룹의 복귀를 위해 자기까지 속인 것은 화나지만 도신 후계자로 제기한 태용에게 자랑스럽다고 한다. 그런 여진에게 차갑게 대하는 태용. 태용의 본심을 의심하는 우여진. 황태용의 재기를 도운 친구 동경, 자신과 동료들을 이용한 거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동경은 주가 조작한 것을 나주이에게 말했다. 승천의 아빠는 금수저에 대해 적힌 노트에서 부자 아빠로 바꾼다는 내용을 본다. 승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모까지 바꿀 생각을 했겠냐며, 집 앞에서 승천을 만난 아빠는 그동안 고생시킨 거에 대해 미안해한다. 황현도는 서준태를 불러 크게 화를 내며 용서해준다며 횡령한 돈과 비자금을 가져오라고 한다. 황현도는 내 돈 가지고 장난치면 가만 안 두겠다며 조용히 지내라 경고한다. 서준태는 황현도에게 용서를 빌지만 가만 있지 않겠다는 듯 의미심장하게 나온다. 나주이는 병신에게 황태용을 인터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 나주희의 의도를 알고 있는 영신은 이를 이용하려 한다. 나주희는 태용의 방에 들어가 나 회장 죽음에 관한 단서를 찾으려고 한다. 황태용의 금고를 발견하고 그 안에 단서가 있을 거라 짐작한다. 황태용의 도신 하이테크 대표 취임날 간부들에게 자신은 신입사원 연봉을 받겠다며 임직원들을 압박한다. 상견례 날 여진의 아빠가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말하자 영신이 도신그룹과 수준이 안 맞는데 괜찮겠냐고 무시성 발언을 한다. 황현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영신은 태용이 왜 여진과 결혼하려는 걸까라며 의아하다고 말한다. 영신은 우여진이 예뻐서 이런 애는 흔하지 않나라고 도를 넘어선다. 황태용은 제가 선택한 여자라며 그동안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이니까 결혼 상대로 충분하다고 여진을 감동시킨다. 황태용은 날 도와준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우린 좋은 동업자 관계라고 말한다. 동업자란 말에 화가 난 우여진. 상견례 자리에서 무례를 범한 영신, 태용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한다. 나주이가 인터뷰를 도와달라 했다는 말을 던지며 영신은 나 회장 얘기를 꺼낸다. 우여진은 금수저의 마지막 규칙을 떠올린다. 다른 사람이 이 금수저로 밥을 먹으면 수저 주인의 기억을 갖게 된다. 기회를 얻은 만큼 대가를 치르라며 할머니는 금수저를 잘 지키라 말한다. 금수저를 보며 괜한 대가 치르지 않으려면 조심해. 황태영. 방송 편집 알바를 하는 승천. 스텝에게 구박을 받는다. 이때 홍태용이 나주이의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방송국에 찾아온다. 도신그룹 계열사인 방송국 황태용 오자 깍듯이 모신다. 승천을 본 태용. 알바 중이라고 듣는다. 스텝은 승천에게 커피 사오라고 심부름 시킨다. 나주이가 집까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태용은 불쾌함을 표시한다. 방송국 임원이 나주이의 무례를 지적하며 태용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태용은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말한다. 태용이 나가며 커피 심부름을 한 승천과 마주친다. 늦었다며 구박을 받는 승천.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위를 바라보는 태용. 서로 눈이 마주친다. 때마침 승천이 둘의 모습을 보며 서운해한다. 태용은 서준태와 아미쿠스 모임에서 마주친다. 태용을 나 회장을 죽인 놈이라고 하자 총리 사건의 범인이 서준태라고 미국에서의 기억이 생각났다고 태용은 말한다. 황현도는
도신 하이테크 물적분할을 지시한다. 회의 중에 영신이 들어와 황현도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준태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영신에게 준태가 영신의 아들인 걸 안다는 말로 영신을 협박한다. 영신은 준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애원한다. 서준태가 총기 사건의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는 황태용. 황태용은 증거를 찾기 위해 서준태의 신복인 박상구의 행적을 찾고 있다. 나주인은 황태용의 방에 몰카를 설치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승천의 부모님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승천을 도와주자 상의한다. 박장구는 황태용을 믿지 말라며 우여진에게 나주여의 인터뷰를 얘기한다. 우여진은 나주이를 찾아와 황태용에게 꼬리치지 말라며 싸움을 건다. 태용에게 관심 없다며 우여진을 제압한다. 예전에 나주이가 아니라며 나간다. 나주이에게 미련을 보이는 황태용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여진. 인터뷰를 하는 황태용, 미국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꺼내며 도심그룹 후계로 복귀한 사연을 말한다. 승천은 편집 알바를 끝내고 주희의 책상에 간식과 메모를 놓는다. 주희가 태용과 밥을 먹는다는 얘기를 듣는다. 직원들이 역시 남자는 돈이라는 얘기를 듣자 승천은 결심을 한다. 예전에 승천이 데려왔던 분식점, 태용은 나 회장을 죽인 의혹을 풀기 위한 인터뷰인 걸 안다며 괜한 짓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김 집사가 죽기 전 태용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나주인은 아빠의 죽음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다. 태용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나주인은 태용의 죄를 밝히겠다며 결심을 굽히지 않는다.